각이 보이잖아, 각. 얘 각이 라켓 헤드가 저쪽이면 저쪽으로밖에 못 치잖아. 그러면 맞는 순간 바로 튀어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았는데 저쪽으로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잡았는데 원래 쳐야 되는 타이밍이 안 온다, 조금. 뺐다. 그럼 저기밖에 없고. 그 라켓 잘 보고 있어야 돼. 라켓 헤드 위치를.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니, 보고 있다가 리듬 맞춰서 바로 가야 돼. 어, 해봐. 한번 해봐. 다시. 잡았는데 이렇게 빼버리면 어떡하려고. 여기 잡아갖고 상대방 이렇게 빼버렸어. 자, 헤드 위치를 잘 보기는 해야 되는데 딱 게임하면 딱 보여요. 얘가 바로 칠 건지 조금 한번 잡을 건지. 많이 하다가 보면. 둘. 높다니까, 지금. 공보다 높다니까, 느낌이. 아, 그니까, 편하게 낳죠, 편하게. 네. 그러고, 바로, 따라, 둘. 좀 뒤에서 맞나, 공이? 해봐. 뭐가 안 맞는데, 지금? 다리. 다리? 다리가 모자라, 한참. 자, 다리가. 그니까, 이런 느낌이야. 상체가 쏟아지잖아.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모자라. 이렇게 보이면. 다리가 들어가주잖아. 근데 넌 다리가 항상 모자라고 상체가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이야, 자꾸. 어? 상체 쏟아져도 돼. 다리만 더 들어오면 상체 쏟아져도 돼. 이 가동 범위가 작고, 그리고 성효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보다 높이 있으니까. 근데 어. 높이 있으면 가동 범위가 당연히 좁아지겠지? 공격 안 된다니까. 서 있어봐. 서 있는데 낮게 줘봐. 이렇게 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다리 넓게 하잖아. 근데 다리 이렇게 넓혀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더 들어가서 쳐야 돼. 들어가서. 이, 너 공 찰 때 골반이랑 체중을 넣어, 디딤발에 넣어놓고 차잖아. 근데 디딤발이 한참 모자란 거야. 그럼 힘을 못 실을 거 아니야, 공에. 나 공보다 무조건 낮춰야 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공격한다고 하면 공이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똑같은, 이제 다리만 다쳐도 안 걸려요, 여기서 때려도. 똑같이 때려도. 이렇게 때리면 걸리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난이 낮춰야 돼. 너가 치는 그 오른발이, 너가 치고 들어오는 그 오른발이 디딤발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조금 더 집어넣어봐. 다리랑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투시 때린다 생각하고 여기 하얀선 라인까지 들어온다 생각하라니까? 나랑 똑같이 따라해봐. 나 앞에서 똑같이 따라 이렇게 해서 상체 집어넣고. 그치, 다시. 상체부터 쭉 밀어. 예, 밀면서. 하나, 둘. 그치. 크게. 하나, 둘. 그치, 이렇게. 다시. 쭉. 하나, 둘. 그치. 해봐, 이제. 여기 말고 중심은 이제 오른다리를 옮겨서. 아니지. 그거는 오른 골반으로 옮긴 거잖아. 오른쪽 엉덩이로 옮겨. 다리로 옮겨야지. 아니지. 다리로 옮겨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지. 이거 너 얘한테 하는 거 싫어, 얘한테. 이거잖아. 이거 발 안에 있어야지. 그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봐, 나처럼. 아니야, 넌 이렇게 움직이잖아. 변태 같은데? 어, 이렇게 상체가 같이, 상체. 그치. 상체. 근데 아니야. 상체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 말고, 상체를 사이드로. 사이드로. 아니, 이렇게 말고. 아,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정면. 이렇게.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봐봐. 다리를 좀 더 넓게. 이게 왜 그런 걸 좋냐는데? 스케이트 탄다고 생각해봐, 스케이트. 스케이트. 뒷짐 봐봐. 뒷짐 봐봐, 스케이트. 하나, 둘, 하나, 둘. 다리 더 넓게 해서. 하나, 둘. 이거 이렇게? 하나. 이런 건, 이거. 복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단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잡았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쭉 민다 생각해, 이렇게. 근데 나처럼 똑같이 따라해봐. 어. 가운데서 라켓 여기서 놓고. 여기서 사이드도 쭉 이렇게 잡고. 라켓 놓고, 자. 뒤로 나가는 것도 잡아갖고, 쭉 이렇게 간다 생각해. 여기서 시작. 여기서 시작해서, 자, 옆으로 쭉. 아, 버티고. 많이, 최대한 멀리 잡아. 멀리 밀어야지. 최대한 멀리 밀어봐. 버티고, 쭉, 버티고. 쭉. 아, 이거는 왜 안. 그냥 여기서 버텨봐. 이렇게 딱 이발로 버텨 하고 이렇게
그래서 멀리 나가는 상태 다 버티고 그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중심을 다 만들고 보내. 그치? 어. 그러면 안 되지. 오케이, 썸네일 만들어놨어. 해봐, 낙하산 이게 버텨야 된단 말이야. 느낌 다르잖아. 쭉 밀었어. 그러니까 체중을 여기 실었다가 이쪽에 있는 힘을 다 사용하면서 쭉 이쪽으로 다 보내갖고 얘를 쾅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버틴다, 버티 막 힘 줘서 버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밀면 그냥 힘대고 그냥 쭉 그냥 자연스럽게 뚝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충격을 완화시켜준다는 느낌. 근데 사실 근력도 있어. 내가 봤을 땐 근력보다 몸을 잘 못 써서인 것 같은데. 중심을 잘 잡아, 중심을.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하잖아, 조금. 쿵쿵 거리잖아. 부드럽지 못해서. 쿵 안 거리게. 부드럽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라고. 어, 뭐가 부드럽지 않은데? 손이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 손이 어색해서. 더 부드럽게. 더 오른 다리 쪽으로. 사이드로 해봐, 사이드로. 오른 다리 쪽으로, 고장 쪽으로 중심이 이렇게 일자로 딱 꽂힌다고 생각해봐, 버틸 때. 그러니까 여기 머리, 몸통부터 다리까지 오른 다리로 쭉 옮겨봐. 그러면서 쭉 버텨. 이렇게. 밀어. 왜 밀어? 그러니까 버텨줘야지. 쭉 내려갔다가 한 번에 쭉 이렇게 찬다 생각해. 아, 나도 다리 운동을 하네. 너무 앞이야. 무릎 바깥으로 상체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다 중심이 쏠리잖아. 이 안에 있어야지. 아, 그러니까 얘를 다 눌렀다가 더 눌러. 최대한 눌러. 그리고 발목으로 차. 뒷짐이죠, 뒷짐. 쭉 밀어. 어색하니까. 밀면서 차. 그렇지. 그렇게 해서 또 버티고. 어, 비슷했어요. 어, 그런 느낌으로 해서. 상체 조금만 그런 거 좀 세워. 연습 많이 해. 조금만 세워. 결국. 그 이걸 오래 결국, 못 버티잖아, 네가. 여기 왼발로. 일로와. 네. 여기 왼발로. 네. 왼발로 차고 나가서 오른발로 잡아야 돼, 배드민턴을. 얘가 미는 거고, 얘가 잡는 거고. 이철이가 이 무릎이랑 골반을 잘 못 쓰는 것 같아. 얘가 턱턱거려. 얘가 턱턱거리든지. 얘가 같이 이렇게. 이 얘랑 같이 이렇게 죽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무조건 거의 얘가 밀고 얘가 잡는다 생각하면 나갈 때는. 그리고 나갔으면 또 만약에 되면 얘가 다시 밀고 나오는 거고. 약간 얘가 밀고 잡고 밀고 다시 차로 또. 치면 서스펜션이 없는 거지. 이게 차 충격 완화시켜주는 거 있잖아. 그게 없는 거지. 옛날, 좋은 차들 옛날 차라고? 안 좋은 차? 서스펜션이 없는 거지. 그 막 이게 골반이 못 버텨지잖아. 부드러움이 거.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땅 잡았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느낌이 없잖아요. 내가 멀리 나가도 버텨준단 말이야. 아니 이게 그게 훈련. 오른 왼쪽 어깨까지 오른쪽을 붙여서 죽여봐. 아니 왼쪽 어깨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리만 해봐. 다리만 좀 부드럽게 해봐. 하나. 아니 그건 좀 최대한 멀리 나가요. 느낌을 가볍게 뛰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하면 앞에까지 쭉 나갔다가 사이드도 이렇게 최대한 앉았다가 쭉 나가고 여기 뒤에도 갔다가 이렇게 쭉 밀고 나가고. 이거 훈련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건 그냥 그렇죠. 그냥 보강 운동 이런 느낌으로 많이 했죠. 이게 왜냐면 얘가 차고 나가면 쭉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저렇게 한 번에 나가려고 하면 스텝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 둘 쭉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많이 차고 나가라고. 저는 진짜 제 가지고 있는 힘 다 써서 나가는 건데 이게 볼 때는 또 안 나가더라고요. 이 미는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제자리 멀리 뛰기 같은 거 안 나왔고 걸려 있지 않을까? 그렇죠. 순발력 같은 게 근데 점프는 이거 관련인 것 같아. 내가 이게 약해. 이철이가 이게 고관절 여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 여기 가동범위랑 여기 힘도 없었겠지? 아예 없었어. 아 근데 점프는 낮은 게 아니거든. 그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차는 거. 그거는 괜찮은데. 차는 거랑 다르니까. 이 힘이 없는 것 같아 많이 밀고. 하기 전에 나와. 이런 거 많이 운동해. 이런 거 좀 많이 늘려놓고 해. 늘려놓고. 고관절을 좀 많이 늘려놓고 해.